파워축구! 구독으로 가장 빠르게 파워축구를 만나보세요. 다음주 수요일 경기를 픽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합니다. 파워축구 FC서울입니다. 수원과의 슈퍼매치에서 2-1 역전승, 짜릿한 역전승 거두면서 다시금 슈퍼매치 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예, 강원입니다. 인천 퇴장자가 발생한 강원이지만 인천을 꺾고 드디어 6경기 만에 첫승 신고했습니다. 리그 성적을 비교하면은 서울은 성남전 패배 이후에 3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고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좋습니다. 강원도 지금 패배를 거듭하다가 이제 무승부로 가더니 끝내 이제 승리. 3경기에서 이제 1승 2무인 거예요. 강원도 기세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력 개선해야죠. 양팀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서울은 홈에서 진짜 뭐 100% 승률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다 이겼고 홈에서 진짜 막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역전승 2번인 것도 좋아요. 최다 득점 3위, 최소 실점 5위. 강원은 아직 원정 승리는 없습니다. 홈에서 승맛을 봤지만 원정에서는 2패를 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두 팀 다 파이널 B에서 만났는데 이제 잔류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 좀 김빠진 경기였는데 1-1로 비겼습니다. 박주영 선수, 고무현 선수가 각각 한 골씩 넣었죠. 두 노장이 지금 팀을 이끌어가는데 박주영 선수는 아직 골이 없어요. 서울 아디씨입니다. 서울은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기성용 선수가 6라운드 베스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 기성용 선수 이 정도면은 진짜 이 정도 활약이면은 슈퍼스타 맞습니다. 3경기 연속골이고 이달의 선수 후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기성용이 골을 넣은 경기에서 서울이 모두 이겼으니까요. 강원 아저씨입니다. 강원 첫 승을 거둔 강원은 3명의 6라운드 베스트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한국영, 아슐마토프, 김대원까지 감격의 첫 승. 김동현 선수가 퇴장을 당했지만 그 징계도 이제 철회가 됐고요. 강원도 이제 기세를 이어가려면은 서울전을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공격 포인트 탑3는 기성용 4개, 나상우 3개, 팔로세비치 2개. 공격 주축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강원은 김대원 3개, 김대우 1개, 신라지 1개. 아직 득점력에서는 아직 강원은 골 가뭄 해결이 조금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3골 1도움. 양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은 서울은 수비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전경기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양한빈, 고광민, 황현수, 김원균, 그리고 공격의 나상호까지. 강원은 한국영 선수, 김영빈 선수, 아슐마토프가 철인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뒤를 윤석영 선수, 김동현 선수가 입고 있네요. 김동현 선수는 이번 경기 출장 가능. 선수단 주요 지표를 보시면 기성용 3골, 김대원 2골, 팔로세비치 2골, 김대우 1도움. 라운드 베스트는 기성용 선수 벌써 4회예요. 김대원 1회. 그리고 많이 뛴 선수는 고광민 선수와 아슐마토프. 몸값은 근소한 차이로 기성용 선수가 한국영 선수에 앞서고 있습니다. 예, 테크니션 황문기 선수가 안양에서 강원으로 왔습니다. 이 선수는 커리어 대부분을 이제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보냈고 포르투갈에서 꾸준히 뛰었다는 것은 이 선수가 확실히 테크니션에 좀 재능이 있는 선수고 강원에서는 아직 현재 두 경기 출장 교체로 출장하면서 꾸준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주전 경쟁이 험난해 보이는 강원의 미들진이기 때문이죠. 네, 주전 수비수가 빅뱅을 합니다. 황현수 선수는 전 경기 풀타임 출전했고 역시 김영빈 선수도. 네, 김영빈 선수는 작년 스페셜 매치였지만 국가대표에 승선했다는 게 향후를 좀 기대하게 하는 모습이고 황현수 선수도 김원균 선수와 함께 서울 수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김영빈 선수는 올해 라운드 베스트 1회도 먹었네요. 둘 다 센터백. 정한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정한민 선수는 3개 구단 상대로 3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황문기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황문기 선수는 안양에서 2개 구단 상대로 2골. 네, 활약이 희미해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정한민 선수 작년에는 16경기 3골 1도움을 올렸는데 올 시즌은 7경기, 뭐 올 시즌은 뭐 작년 시즌부터 이어졌죠. 7경기 무득점이고 슈퍼매치에는 1분밖에 못 뛰었습니다. 좀 굴욕적인데 어쨌든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되고 황문기 선수도 드문드문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인천전에서 일단 45분을 뛰었습니다. 점점
득점시간 높이고 있죠. 2020 시즌 3차례 맞대결을 했는데 1승 1무 1패로 이제 한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는 1골 1어시의 김승대 선수가 MOM, 두 번째는 한승규 선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주맨 박주영 선수가 맨오브드 매치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은 감독이 박진석 감독을 박혔죠.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5-1-3-4-3으로 나옵니다. 뭐 서울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이제 풀 베스트 전력으로 홈에서 연승과도 행진을 벌이겠다는 각오고, 강한민 선수는 후반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민 선수도 영입하면서 이제 중원 싸움에서 이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가 많은데, 이번에는 측면에서 황문기 선수의 선발 출전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공격이 터져줘야 돼요. 승부의 측은 저는 일단 서울 승부입니다. 서울 기세가 너무 좋죠. 홈 원정을 안 가리는데 홈에서는 특히 극강입니다. 100% 승률. 뭐 강원이 뭐 좋아지고는 있지만 서울에게 애먹을 걸로 봤고, 전임엔 역시 서울 승을 봤습니다. 경기력이 올라오는 강원이지만 서울의 기세를 멈추기엔 역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장일치 서울 승 나왔습니다. 통산 맞대결 전적은 13승 6무 6패로 FC서울이 앞서고, 최근 10경기에서는 2승 6무 2패로 동률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기세를 올릴까요? 감사합니다.